뭐 특별한 소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진행해야 돼요. 아주 네. 지금 저 가슴 떨려 하고 있습니다. 네. 주춤밖에 아주 오늘 라디오 그 천국 왔는데요. 오늘 와봤더니 아주 PD서부터 작가들서부터 눈이 노골노골 해가지고 아유 예 저를 도와줘서 아니 저를 도와서 같이 해줄 보조 MC 유희열 씨 소개. 해드릴게요. 전세계 라디오 마니아들을 위한 방송, 여행을 꿈꾸는 코스모폴리타 노마드 방송, 불어개그 임금문화재 정재영 씨.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 스튜디오에서 정말 벚꽃이 벌써 떨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화사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을 정말 잊고 싶지 않고요. 저는 순간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유열이 씨를 모시고 보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비앙 호주의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보조 MC 유열입니다. 유열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가우셨군요. 아니, 보조 뜻이라고 더 이렇게 말을 잘하면 어떡해요? 냅둬요. 저 지금 끝나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분발하세요. 네. 문자 보내실 곳 알려드릴게요. 벌써요? 아니, 여기 나한테. 이렇게 어색하게요? 자,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듭니다. 문자번호 샵8910. 콩과 알토는 무료니까요. 이유리 씨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정말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사실, 이유리 씨는,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조지만 좀 빨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라디오에는 거의 출연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워낙 또 스케줄도 바쁘시고 그랬는데. 근데 앨범이 나오면은 출연을 했었는데 네. 쉬니까 이렇게 뭐 딱히 오라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섭외가 잘 안 와요. 아 진짜? 오늘도 이렇게 섭외가 오면은 나오는데 마땅히 또 섭외도 안 오더라고요.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사실은 섭외를 저희가 감히 엄두도 못 냈었는데 수락을 하셨을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라디오 천국에서 전화가 오거나 아니 원체 좋아했던 방송이고 재영 오빠가 하시니까 아 진짜? 또 재영 오빠도 워낙 친하고 해서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지도 않고요. 그 방금 나갔던 노래 있잖아요. 네네네. 지붕 위의 고양이. 제가 오프 더 레코드라는 프로그램 할 때 그 주제곡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녹음하면서 니네들 진짜 말 잘한다.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녹음실에서 처음 만났나요? 네네. 그때 첫인상 어떠셨어요? 정재욱 씨. 야. 아니, 반말을 하시면 어떡해. 아니, 방송에서 야라니요. 잠깐만. 왜 나를 가운데 두고 니네 잘하는 게 안 좋은 되게 인사. 뭔가 네. 되게 음악가 같았어요, 음악가. 아, 음악가 같았다. 정말, 정말 할 말 없을 때. 이야기거든요. 아니요, 진짜 음악가. 음악하는 사람한테 음악가 같았다. 음악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렇죠. 네. 이효연 씨는 딱 보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깜짝 놀라셨죠, 그때. 희열 오빠. 약간 사기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부동산 쪽, 그쪽 느낌? 좀 들어요. 공인중개사. 왠지 좀 싸게 주고 복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싸게 준다는 그 뒤로는 안 싸게 해주는 그런. 저쪽에서 이게 제일 싼 거예요? 네. 이건 줄 아는. 네네. 그렇습니다. 처음 듣고 계시는 라디오 천국 청취자를 위해서 정식으로 그래도 지금 한번 늦었지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라디오 천국은 되게 여성 청취자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더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자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듣잖아요. 근데 이효리 씨는 남자분들도 좋아하시면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많이 느끼시죠, 그런 거. 그 좀 섭섭하더라고요. 남자 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킹클 때는. 남자 팬과 여자 팬이 거의 7대 3 정도. 아, 더 심했을걸요. 여자분들 이효리 씨 막 나오면. 킹클 때는 남자가 7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솔로 활동하면서 약간 5대 5 정도 됐고, 지금은 한, 8대 2 정도 된 것 같아요. 여자 8 정도. 근데 그때는 그렇게 성격이 털털한지 몰랐어요. 핑클 때는. 그때는 좀 요정이 컨셉이었다 보니까. 나도 요정이네. 우리.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지금 가래 요정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가래가 많이 끼어가지고요. 방송 중에 이런 걸 자꾸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네. 성격을 좀 많이 죽이고 살았죠. 그때는. 네네. 답답하기도 했겠다. 답답해서 맨날 밤에 술로 털고 그랬잖아. 핑클 때? 네. 그때 막 뭐야 SS랑 처음 1위 대결할 때 있었는데 예. 첫 1위 대결 때 저희가 진 거예요. 아~ 뭐 지금 같아서는 그게 별이냐 싶지만 그때는 또 그때 맥주 10병을 혼자 먹고서 소주를 먹었다 그러게. 아니 그때는 왜 이렇게 맥주를 먹었나 몰라. 맥주를 10병 먹고서 쓰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효리 씨를 TV에서 보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히 네. 정말 툴툴하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나름 되게 속
깊게 담아두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 오히려? 그쵸, 오빠? 진짜 나한테 안 물어봤으면 진짜 말을 깊게. 진짜 건방지네요. 여기까지 워밍업으로 잠깐 하고, 지금부터 진짜 이제 정재원 씨가, 지금 좀 이제, 정말 현란하게. 그거 해봐봐, 오빠. 정신 못 차리게 네, 이유리 씨한테. 자연스럽게, 어. 막 그 있잖아 그 강호동 오빠가 하는 것처럼 막 허를 찌르는 거 그래 그리고 웃음도 줬다가 독한 질문 막 띄워줬다가 하는 지각편학을 해봐 자 지금부터 시작 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 여러분들이 또 많이 효리 언니 온다고 많이 보내주셨어요 김경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효리 언니 새 앨범 작업은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언니 없는 가요 프로는 재미가 없어요. 아, 이런 거 좋아. 언니 컴백하시면 정말 열심히 공개 방송 무대 보러 갈 자신 있는데, 빨리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눈과 귀가 즐거워지고 싶어요. 라고 김정수 씨가 보내주셨고요. 네. 박준우 씨는? 아니, 답을 들으세요. 보내주셨으면. 아니, 뭐 읽어준 게 어디야. 새 앨범 얼마, 요즘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다 한다면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 예. 박준우 씨는 이효리 씨, 정지영 씨랑 친하세요? 실망이에요. 이효리 씨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 박준혜 씨. 얘기 끊기잖아요, 이런 걸 하면. 네. 아, 그러면 김정수 씨, 먼저. 네. 효리 언니, 새 앨범 작업 하고 계세요? 중복된 질문이잖아요. 뭐가? 아빠랑. 뭐라고?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이거랑? 미안해요. 내가 뭘 진행 잘 되고, 나 진행 잘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니었어? 진짜. 요즘, 효리 씨가. 네. 사실, 요즘 좀 뜸해요. 그쵸. 앨범이, 저번 앨범이 좀 그렇게 되고. 네. 좀 사실 의욕 상실이었는 기간이 있었어요. 아 정말. 다 싫고 다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쳐가지고 좀. 네네. 근데, 네. 근데 항상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근데 아직 이렇게 특별한 동기부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앨범을... 제일 중요한데. 네. 근데 옆에서 앨범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통 그런 일 있을 때 굉장히 속상해 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참 그런 일을 참 대범하게 잘. 효리 씨가. 네.